어? 절. 절로 이사 갔어요? 진짜로? 어, 이사하셨구나. 뭐야? 거의... 진짜 절로 이사 갔어요? 안녕하세요. 2년 3개월 만에 인사드리는 전 회장 전현무입니다. 전 회장 전현무입니다. 아, 이거구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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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은 제가 안 나오는 프로그램을 제가 잘 안 보는데 2년 3개월 동안 열심히 봤습니다. 다른 사람 프로도 아니고 또 제가 가족같이 여겼던 프로그램이니만큼 어색한데요 좀? 진짜 어색해. 모르겠어요. 어떤 감정인지 왜 이래? 모르겠지만 갑자기 이렇게 많은 조명과 함께 오랜만에 나 혼자 산다 인터뷰를 하니까 많이 떨립니다. 아니 뭐 사과 영상도 아니고 이거 저런 톤으로 인터뷰를 할 거면 정장을 입으셔서 성훈이 세졌네. 야, 성훈이 순수했는데. 가변했어요. 2년 3개월 만에. 그럼. 형이 이렇게 바꿔놓고 나간 거예요. 늦어졌구나, 분량 만들려고. 야, 성훈이 순수했거든. 복사가 됐네. 그 집이 아니잖아요. 그 집 아닙니다. 어디야 대체? 이게 어디야? 어머 어머 뭐야? 한옥 집? 네 여기는 그 부촌 한옥 스테이인데요. 한옥 스테이? 한옥 스테이가 뭐야? 지금 이사를 갔는데 스테이 어머 지금 이사를 갔는데 스테이 어머 스테이 스테이도 설명해야 되는 거야? 스테이가 뭐냐고 물어보는 스테이가 뭐냐고 아 현무 형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오랜만에 여기서 보니까 내가 타임머신 타고 온 거 같아 그렇게 옛날 사람 아니에요 아니 저 조상님 같은 거 조상님 옛날에도 뭐 600살이라고 그렇게 놀리네 여기는 동학운동 동안 저희 때는 보쯤이 우리 인력고 시험 볼 때도 내년이 600년 전 조상님 이제 저기 한옥에 있잖아요. 예, 진짜 조상이 어른 느끼로 일단은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어요. 한 달만 살려고 했는데 이제 그게 안 끝나가지고 본가로 들어갔다가 엄마 잔소리가 너무 싫어가지고 여기에 다시 문의를 해서 전시 같은 거 없는 날 내가 묻겠다 해서 지금 묻고 있는 전화해야 되면 웬만하면 엄마가 잔소리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 엄마 장난 아니야 아, 그래? 아, 알잖아 예전에도 우리 엄마 아직도 나보고 6교로 다니라고 그래 아 진짜로요? 6교로 다니라고 차 위험하니까 지금도 불조심 얘기하고 6교로 건널래도 6교가 없어 요즘 6교 잘 없거든요 요즘에 6교가 어딨어 근데 엄마들은 똑같은가 봐요 저도 한 몇 년 전에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전화 온 거죠 그래서 엄마한테 여보세요 하니까 너 어디야 하길래 저 PC방인데 하니까 야 거기 불량배들 많다 불량배 아니고 어디쪽 얘기입니까 내가 아니 불량 엄마 나 지금 나이가 33이야 세상에나 난 45살 6교로 다니래 아이고 6교가 있어야